현행법상 자수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호랑이굴의 재발로 찾아온 절도범입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 금천구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자가 고소 절차를 상담받으러 찾아왔는데요. 자신의 사연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다가가더니 남자를 검거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 전날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던 건데요.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뒀던 경찰관이 당시 사건 현장의 폐쇄로 영상을 돌려보고 파출소에 찾아온 남자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겁니다. 남자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경찰이 영상 자료를 제시하자 절도 사실을 자백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짜 도둑이 제발 저렇네, 경찰 눈썰미가 대단하다, 고소가 아니라 자수처리 상담을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